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 특히 소송이 필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선임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그 시중에 특히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은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 또는 전담 변호사 이런 교통사고 관련된 업무를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통사고라는 것은 한번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나면은 추가로 다시 한번 더 뭐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선임한 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장애 관련된 사건입니다. 장애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영구장애 대상이 된 사건들 또는 뭐 식물인가 사지마비 같은 개호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원이 신체 감정을 하게 되고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모든 피해 보상 결정이 됩니다. 사실 한번 신체 감정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재감정이라는 것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한번 감정이사 감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감정보완이 사회주의 신청을 하더라도 바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초기에 감정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재판부에 대한 성향도 파악이 필요하지만은 감정의사들이 지정이 됐을 때 그 감정에 대한 의사가 과연 피해자한테 좀 우호적인 사람인지 객관적인 사람인지 또는 보험사 측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성향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대방에 대한 또는 그 감정하는 감정의사 재판부의 모든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유불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도 소리미당 청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이 제대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이 되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든지 아무런 준비라든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 감정 결과가 예를 들어서 잘못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뭐든 다른 방을 찾는다든지 또는 그때 가서 다른 변호사를 선정을 바꾼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어떤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임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보시고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해서 정말 교통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이 맞고 이 사건을 맡겨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종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도에 대한 확신 세야지만이 위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물론 사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뭐 전문이라고 다들 자기들이 승소 사례도 많고 승소를 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종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우선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홈페이지 내에 또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성공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을 한 감정 사례 같은 거 또 어떤 사무실은 내와 유사한 이런 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또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 이하 재판 멤버들이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충분한 종결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멤버들 구성도 있는지 그런 경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 거기다가 전화상으로 하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직접 거쳐서 검증에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만 되지 한번 사건 수임을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 해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소송이 들어가서 신체 감정이 들어가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거의 모든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소송하기 전에 잘 선정하셔야 되고 비록 처음에 잘못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안에 대한 빨리 판단을 해서 적어도 신체 감정을 하기 전에 어떤 모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신중히 판단해서 변호사를 도저히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빨리 교체를 해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진행을 해서 해야지만이 선임 결과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달라지고 감정 결과에 따라서 모든 피해 보상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한번 모든 결정되면은 번복이 안 되고 모든 게 종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1심 판결로 끝나게 되면은 항소를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선임, 전문 변호사 선임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강조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상 그 사건 수임의 경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이제 손해 사정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전문가들이 일을 못한다, 믿을 수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은 손해 사정 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들, 소송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냥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고 빨리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은 소송과 그냥 단순한 보험회사 합의를 했을 때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해야 될 사건들은 그냥 손해사정 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사건 위임이 되는 경로 외에 개인, 지인, 친분을 통해서 보통 집안에 누가 있다든지 또 집안에 누가 있는 분이 누굴 소개돼서 아는 전문 변호사를 또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 요즘은 또 병원에서 또 소개돼서 뭐 아는 분들 통해서 좀 이래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한번 상담해보라 해서 위임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사실은 확실히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아는 지인, 친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건 수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분들에 대한 것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통사 전문을 하는 전문 변호사인지 전문가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이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각 분야별로 전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변호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교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에 한 50여 분 정도의 교통사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전문 등록이 된 교통사 전문화 전문 등록이 된 변호사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